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수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무한수 논점에서 박테리아에 비해 비교적 수초의 힘과 역할이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한수 수조 운영의 수초 종류들도 소개할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다이애나 와이스타드의 저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사실,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초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늄에서 변환된 질산염을 흡수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와이스타드 연구진들의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수초들이 그 종류에 따라서 질산염뿐만 아니라 암모늄 자체를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와이스타드는 오히려 수초의 더 많은 종류가 질산염보다 암모늄을 더 선호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대사 과정을 무시하고 배설 단계에서 발생한 암모늄 자체를 식물이 그냥 흡수한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 활동에 의해서 질산염이 다시 암모늄이 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저서대로라면 이 박테리아에 대한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도 특정 종류의 수초만 식재한다면 상당히 쉽게 무한수 무역화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애나 와이스타드가 저서에서 공개한 암모늄을 흡수한 수초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 속 리스트들이 저서에 나와 있는 암모늄을 좋아하는 수초군입니다. 번역을 해봤는데 처음 보는 식물들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 빼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수초군입니다. 개구리밥. 개구리밥은 제가 모든 어항에서 빼지 않고 넣는 필수 중의 필수 수초입니다. 저는 개구리밥의 생장을 물의 지표로 삼기도 하는데 진한 녹색으로 잎이 크게 자라면 물속에 질산염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작고 빠르게 번식하면 물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생이가리라고 부르는 부상수초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영상에서는 잘 공개 안 했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는 부상수초입니다. 물배추. 물배추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물배추가 생각보다 많은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자연광에서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의흑점도 마찬가지로 특이하고 예쁜 수초이지만 실내에서 키우기 좀 어렵습니다. 자연광 정도의 광량이 아니면 좀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수초군입니다. 붕어마름. 국민 초보수초죠. 근데 붕어마름도 키우기 쉬우면서 광량이 부족하면 잎이 빠지는 증상이 좀 있기도 해요. 광량만 충분하다면 굳이 심지 않으셔도 물에 띄워놔도 수면에서 쭉쭉 자랍니다. 검정마리입니다. 발리스네리아와 함께 대표 초보수초죠. 근데 자꾸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 토종수초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마지막으로 모수류도 있습니다. 윌로모스. 수많은 모수 중에 윌로모스만 적어놨다는 것은 윌로모스가 확실히 암모늄을 흡수하는 수초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굉장히 빠르게 암모늄을 흡수하는 식물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끼, 알지라고 불리며 우리 어항의 골칫거리로 인식되어 온 조류입니다. 이끼, 알지, 조류, 녹조, 갈조. 이름도 너무 많고 생김새도 너무 많고 종류는 뭘로 나뉘는 건지 되게 헷갈리시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조류라는 명칭은 물속에 생육하는 광합성 생물을 아우르는 통상 명칭으로 우리 어항벽에 생기는 녹조류부터 미역, 다시마까지 포함합니다. 이 조류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 발생 광합성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끼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생식기관의 구조면에서는 이끼와 구별되고 광합성이 가능하냐는 면에서는 균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조류는 식물과 균 사이에 있는 생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류를 그 색상에 따라서 남조류, 회조류,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황갈조류를 분류하지만 사실 분류 기준에 따라 이렇게나 여러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조류는 보기 흉측해서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와 강을 포함한 모든 물속에서 어류 그리고 작은 생물들의 먹이로서 먹이사슬의 최하단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도 새우들 같은 경우에 이 조류를 주먹이로 주고 사료를 보조먹이로 줍니다. 베타, 구피, 작은 어종들이 입질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합성을 하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반 식물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질산염과 암모늄뿐만 아니라 여러 중금속을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질 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 조류들이 저희 어항 속에서 그토록 빨리 번식하고 한 번도 가져온 적도 없는데 어항에서 생겨났던 이유는 이 어항 속에 지속 생겨나는 암모늄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조류들은 근처 연못이나 고여 있는 어떤 물에 잘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특히 지상으로 나와 있는 오수관 집수정 같은 데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조류는 어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암모늄과 질산염을 흡수함으로써 우리 어항 내에서 실제로 수질 정화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항에서는 어항 벽면에 이렇게 조류들이 껴도 전면부만 제거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이 어항의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놔두는 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왈스타드의 저서에 나와 있는 식물의 암모늄 직접 흡수 효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어항을 새로 세팅할 때에 세팅 초기에 수초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수초를 넣은 쪽이 생물 적응도가 좀 빠른 반면에 호기 여과 사이클의 안정화가 약간 늦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수초들이 중간에 암모늄을 제거했다면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의 원인이 되겠죠. 네, 오늘은 수초에 의한 암모늄 흡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무허여가 무한수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중의 필수고 초기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견해는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여과 사이클이 기본이 되고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수초를 믿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물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핵심이라도 꼭 알고 물생활을 시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번호의 에필로그로 수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무역어항의 용존 산소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